금융권의 부동산 PF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연체율이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에 PF 대출 연체율 관리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해외 부동산 손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수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증권사 부동산 PF의 연체율은 15.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5.5%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금융권 전체 연체율이 2.02%인데 다른 업권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최고 리스크 관리 책임자와 IB 담당 임원을 불러 모아 연체율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과도한 수준의 연체율이 지속될 경우 증권업계 전체에 대한 평판이 약화되면서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회수가 불가능해 자산 건전성을 추정 손실로 분류한 부실 채권에 대해 조속히 상각하고 부실이 우려되는 PF 대출에 대해선 외부 매각이나 재구조화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부실 발생에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브릿지론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충당금 산정 기준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최근 부실이 본격화하고 있는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해선 증권사의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해외 투자의 경우 건별 금액이 크고 지분이나 중후순위 대출 방식으로 투자된 경우가 많아 증권사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실 징후가 발생할 경우 재무제표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도 집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증권사에 대해 별도 관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CEO 개별 면담을 실시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